답답하다는 표현 딱 좋다. 제가 보는 본인이 그렇게 답답해요. 답답이, 멍충이, 바보. 제가요? 저보다 나이도 많잖아요. 네. 욕한 겁니다. 을사생이시라고 하셨잖아요. 58이고 네. 아저씨는 59이고요. 네. 용띠고. 간단하게 성씨만 얘기해보세요. 아저씨는 성씨가 뭐예요? 이 어디이씨? 영천이시죠. 영천이 몇 많지 않은데 어디 자기 성씨는 뭐예요? 저는 김씨요. 금령 김씨. 금령 김령 이럽니다. 네, 김령 김씨. 예. 헛똑똑인 거죠. 그리고 남편분이 계시긴 하지만요, 우리 기준님네 집안에는 기준님이 기둥입니다. 아이가 둘이에요. 네, 딸아들. 걔네들한테 아이들한테도 운 들어 있는 몇살몇 살입니까? 딸아이가 원숭이띠, 새로 하나, 21살. 예, 그다음에 돼지띠, 아들이 28. 28, 예. 봐요. 제가 가끔 유튜브 그런 거안 보죠, 엄마. 아니,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는 안 봤는데. 용군 TV 구독하시고요. 네네. 좋아요는 꼭 눌러주고요. 아, 네. 알았죠?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좋은 무당들이 많으세요. 나부터. 아, 용군 예. TV. 저는 지금 뭐야, 덕천함이라고 하고요. 제 유튜브에 가끔 제가 성주신, 성주운을 이런 걸 얘기합니다. 네. 이 성주운은요,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27. 남자, 여자 같습니다. 네. 근데 남자는 성주운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대운이라고 합니다. 네. 27, 37, 47, 57, 61, 77. 7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성주는 그럼 또 누구냐? 지금 뭐야, 김씨지만 네. 이신의 집안에 와서 딸과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들을. 네.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언젠가 이 세상 떠나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제 영천 이씨 집안의 귀신이 되시는 네. 거고, 저는 나주임신의 귀신이 되는 건데, 영천 이씨 족보책을 열었을 때 상위 두 번째나 세 번째 계신 서열에 계신 분이 성주신으로 계세요. 그러면 지금 남편분이 이씨 영천 이씨잖아요. 아저씨를 기준으로 해서 22대 내지 더 높게는 27대까지도 올라가요. 집안의 내력 차이로. 그럼 굉장히 높은 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뭐 1000년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7,800년은 기본으로 되시는 분이에요. 엄청 높으신 조상 신께서 때가 되면은 영천이신의 그 이씨 집안의 후손들한테 복을 주시고 벌도 주시고 혼도 내시고 그래요. 상도 주시고. 근데 첫 번째로 운을 먼저 주세요. 그 나이가 아까 얘기했죠. 그 나이 때 57. 네. 아들 첫 번째로 얘기했죠. 지금 28이죠. 작년 27. 27대. 아들이 10년간 쓸수 있는 운이에요. 금쪽 같은 아들이 이씨 조상님, 성주님이 도와줘서 10년 동안 주는 운을 넘쳐 있는 거죠. 안 받아주신 거죠. 또 바꿔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기준님도 57에 들어온 운이 환갑까지 쓰라고 4년짜리 운을 주셨단 말이에요. 운을 안 받고 계셨어요. 운이 받는 것도 모르고 운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저씨, 57살에 들어왔는데 운을 안 받았어. 지금 59이 되셨어. 9이 되면서 9수에, 삼재에, 성주에, 벌까지 세 가지를 트리플을 얻은 거지. 건강, 돈, 모든 게다 깨지는 형국이지. 그러니까 네. 이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상하게 됐지만 오늘, 내일, 모레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생겨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네네. 그러면 왜 내가 서두에 스타트와 동시에 제가 성조, 답답하고 제가, 미련하고 멍충이고 바보라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 욕을 던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우리 기준님도 느끼는 게 있어요.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냥 본인을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답답해. 남편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건강도 되게 안 좋아질 것 같고 걔 맨날 보면은 그냥 큰아들 걱정하는 식으로 걱정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딸아이를 보면은 야무지긴 한데 딸아이도 악삼대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잔나비띠니까. 몸이 안 좋아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들 녀석은 정말 잘 가르치고 잘 키웠는데 너무 안 풀리고 있는 형국, 덜 풀리는다고 할게. 그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보세요. 성주운이나 대운은 이럴 때 받고 사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찌됐든 가장 남편이에요. 그리고 집안의 기둥은 또 엄마예요. 기주님이란 말이에요. 네. 남편의 그런 가장인 운은 넘쳐서 이제 그분은 이제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제 환갑 때 61살 때나 됐을 때나 이제 그 성주의 운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8수인 엄마는 지금 운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아들이 또 8수잖아요. 기둥은 엄마예요. 가장은 아빠지만 그래야 가족이 안정이 오고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이 살지도 않으면서 왜 나는 예수고 카톨릭이고 크리스찬이고 불교고 무속이 됐건 믿음 좀 갖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너무 배제돼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바본 거예요. 어딘가 좀 의지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초기 분명히 친정의 어머니가 네.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서. 달성 서씨겠지. 모를 거예요. 저 바보들. 이제 애들이 이제 엄마가 어디 가서 응? 우리 엄마가 김씨인데 제일 흔한 김씨가 뭐죠? 이러면 김해 김씨. 에 우리 엄마 김해 김씨예요. 김영 김씨를 김해 김씨라고 부른다니까. 달성 서씨. 아니, 서씨는 달성 서씨. 하나밖에 없나요? 거의 그래요. 열 중에 아홉이 그러니까. 또 있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운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운은요. 그 성주님한테 큰 잔치 벌어드리고 버려드리고 그리고 운 받으시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살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야 그래. 내일 모레면 60이라고 칠게요. 이제부터 살아가는 애들 아들내미 걔는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37까지 이씨 조상님 성주님께서 아들내미를 도와준다? 세상에 걔가 얼만큼 커 있을지는요. 무당이 우리가 점도 못 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서 답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불안불안한 거를 느끼면서도 친구 따라서 언니 따라서 강남 올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진작에 우리네 같은데 사시는 곳이 안양이라며 네. 널렸어 거기도. 가서 물어보시고 하셨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편 심각합니다. 9시에 삼재에 성주에 벌까지 심각합니다. 엄마는 자기 좋자고 건강 좋자고 가서 운동도 아니고 뭐 지랄을 하지만 서방님은 지금 곧 잘못돼져도 이상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교회 예뻐 교회도 기독교거든요. 아 열심히 다니시라고 그래. 그것도 별로 안 다닌단 말이야 또. 저는 사실 자기는 거기 가기도 싫고 본인은 거기 가서 있으면 졸음이 나오고 거기 가면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금 대주님의 어떻게 보면 살아가시면서 일적인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됐을 거예요. 네. 사회생활하면서 그래도 그쪽에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거기 종교도 그 애들끼리는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 철저하게 우리적입니다. 전 사실 믿음 갖는 거는 좋아해서 결혼 전에는 믿음이 없다가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그래서 다녔는데 우리 시댁이니까 너무 기독교를 저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이게 거부가 된 거예요.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지고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일요일도 없고 아버님 성경책 읽어라 뭐 해라 하니까 제가 믿음을 가질 마음은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절이에요. 사실 저 절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절에 가고 싶은데 마음이 편해요. 근데 또한 같이 종교를 저기 할 수도 없고 교회에 저도 한 15년을 같이 다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생일집에 나만 빈손 들고 간 것 같고 서먹하고 어색어색하고 나중에 아버님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믿음이 진심으로 생길 때 그때 가겠다. 어휴, 못 며느리, 가겠다. 며느리 소박 안 맞은 게 다행이다. 그래서 아버님 옛날 같은 소박감이 저 죄인이에요. 지금도. 근데 교회 안 간다고. 근데 이제 가면 제가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느낌인 거예요. 아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도 역시 믿음은 없는데 답답할 때 절에는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저 같이 온 사람이랑 가요. 언니 절에 가셔요? 저 잘 모르겠네. 저 형은 무당과예요. 아까
갖춘 사람 거의 나같이 무당이 돼도 진비 없는 분이에요, 갖춘신 분이. 근데 이제 한집안에 또 종교 두 개면 또 그렇다니까 제가 좀 꺼려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뭔가는 찾고 싶은데 방법을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저희 집에 저희 덕천암에 오시는 신도분들이 서울, 경기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외에도 계신데 한 80여 분 돼요. 절이 있어요? 요방 열면은 여기 부처님 세 분 계세요. 아, 절이 별거예요? 부처님 계신 곳이 절이지. 아.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조상이고 부처님이고 빌고 그렇게 하시는 건요. 엄마 몫이라는 겁니다. 그게 굳이 남편하고 보세요. 저는 믿음을 없는 게 저는 잘못됐지 어느 종교든 믿으라고 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후손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이 부모는 아니란 말입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 부처님도 네. 인도의 왕자님이시고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의 왕자님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제 시조는 누구냐는 거죠. 단군 할아버지잖아요. 그건 안 변해. 그건 기독교인이나 지금 뭐 천주교인이나 똑같이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섬기는 거죠. 간단하게. 조상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쉽게. 그게 그분들이 조상이죠. 네, 네. 제일 맨 위 조상으로 따진다면 단군 할아버지겠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 밑에서 김씨도 생기는 거고 이씨도 네. 생기는 거고 박씨도 생기는 거고 또 그럼 그것도 이신 김신에서도 뭐 김혜김씨가 생기고 김영김씨가 생기고 또 어디 뭐 무슨 광성김씨가 생기고 그것도 네, 네. 생기는 거고 이씨도 마찬가지로 뭐 전주이씨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 합천이씨 성주이씨 뭐 영춘 막 거기에 또 이렇게 생기는 당군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조상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조상의 가장 높은 신께서 이렇게 운을 주셨을 때는 그 운도 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가장은 남편이지만 엄마가 기둥이 되는 집안이라고요. 네네. 그건 뭐냐? 엄마가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정치를 정치라는 게 뭐예요? 우리 당만 최고가 아니에요. 가끔은 야당하고도 단합을 해야 되고 네. 소수당도 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그 정치꾼들은 뭐 쇼인 뭐 이런 거 뭐 개그맨이라고도 하고 쇼맨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엄마의 조율이 필요하신 거죠. 아, 그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엄마 스스로가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엄마가 계속 불안한 감이 네. 계속 작년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못 찾아 원인은 네. 못 찾는데 계속 불안하단 네. 말이에요. 뭔가 터질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길 네, 네, 것 같고 네, 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알려드린 거라고 아시겠죠? 걱정이 뭔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있고 성주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남편한테는 57에 운을 줬는데 안 받으셔서 그 다음해인 작년부터 남편은 벌을 받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운 줬어요? 조상이 후손한테 운을 줬는데 후손이 나 몰라라고 아니면 믿음이 틀려서 종교가 틀려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믿음은 좋잖아요. 근데 꼭 안 좋은 일을 만드십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받았으니까 너가 벌을 받아라. 근데 그거를 중보를 제가 어떻게 그 느끼고 알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시은 제가 나이 알려줬잖아요. 61살에 또 올 거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제가 믿음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니죠. 아, 그분한테 그러면... 잔치를 벌여야 된다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운이 넘쳐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버거우신 거죠. 가족 모두가. 네. 아시겠어요? 네.